어디 가냐? 어, 좀. 어쩌면 너, 아 어디 가냐니까 아침부터. 아저씨 좀 만나려고. 누구 아저씨? 누구 아저씨겠어. 지연이 아버지? 아니야, 박정무님을 왜? 아, 저 헬퍼 끊어놓고 요즘 통 안 오신댔지? 아이고, 그래, 야, 운동 좀 나오시라고 해라. 안 그래도 요즘 딸년들 때문에 아주 마음이 복잡하실 텐데. 아유, 이혼이 혜원이 돌아가면서 애먹이지. 진짜 딸이 없길 다행이지. 아이고, 왼수 같은 것들, 진짜. 설마 얘가? 일어나 박미원. 아 일어나라고. 아, 여보. 어머 나 물 좀. 아 나 목 다 죽겠네. 당신이 직접 떠다 드세요. 그렇게 고리 뽀개지도록 술을 퍼 먹으랬냐? 여기는 아. 학교 갔지. 시간이 몇 시인데. 어? 준비 제대로 시켜서 보냈어? 아 진짜 씨. 여보 나 진짜 이러다가 화병 날 것 같아. 당신이 장모님을 왜 그렇게 그 학을 떼는지 난 진짜 알겠더라. 아 용이 모욕시키고 옷 입히고 책가방 챙겨서 밥 먹이고 나 진짜 바빠 죽겠는데 장모님 옆에서 떡하니 보시다며 그냥 쉴 새 없이 그냥 잔소리를 하시더라고. 어? 아 진짜 옛말에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. 어? 이 처가살이도 이거 당해본 사람이 더 잘한다고. 장모님은 맥... 미연이 일어났니? 나 잔다 그래. 에 엄마. 김서방 자네 또 자나? 앉아. 나. 장모님 왜요? 대문 앞에다 누가 오줌을 쌌네. 물로 좀 닦으라고. 아니 누가 교양 없이 남의 집 앞에다 쉬를 쏴? 예 알겠습니다 장모님. 미연아 머리 좀 어떻게 해라. 파마를 하든지 정리를 좀 하든지. 알았어. 내가 하라고 그랬잖아. 아니 너무 비싸다고 미장 갔다가 다시 나왔대요 장모님. 아 누가 비싸서 그냥 와. 시원없어 그랬지. 아니, 파마 한 번에 8만 원이라도 다시 나왔다고 그랬잖아. 오늘 나랑 가자. 나 단골 미용실에 가면 그렇게 안 줘도 한다. 아이고 지금 엄마 내 머리 신경 쓸 때가 아니잖아. 아, 회원이나 공항 가기 전에 또 붙잡으세요. 아유 모른다. 나도 할 만큼 해서 더는 못해. 빨리 좀 나와서 좀 치워주게. 예 알겠습니다. 진짜 씨, 장모님 날 무슨 뭐 가정부를 뭐 취업시키고 하셨나 진짜. 아니 도대체 왜 그러시냐 왜? 편하니까 그렇지. 당신이 편하니까. 대신 우리 세 식구 공짜로 먹고 살잖아. 내가 못 봐주고. 아 진짜 씨, 지금 무슨 뭐 화생방 훈련하냐? 너 빨리 가서 이 닦어. 빨리. 이 장난 아니다. 파마도 못하냐? 그래도 자존심이 있어갖고. 아니 제가 이 시간에 웬일이야? 태어나 무슨 일이야? 저 아저씨 계세요? 상가집에 가서 자고 오나 봐. 근데 무슨 일이야? 저 아저씨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. 언제 오실지 모르겠는데. 기다리겠습니다. 커피 줄까? 아닙니다. 무슨 일인지 아줌마가 알면 안 되는 일이니? 태연아 잠깐만. 엄마다 왜? 뭐? 밀라노 안 가기로 했어? 잘됐다. 그래 나중에 다시 통화하자. 태연아 우리 혜원이 외국에 안 간대. 이혼 안 한댄다. 잘됐네요. 그래 안 나간대요 장모님? 그래
지훈이 아버지한테 빨리 알려줘야겠다. 어쨌든 뭐 다행이네요. 아 형님 웬일이세요? 그래. 여기? 상가야. 지금 나오는 길이야. 왜? 곧 들어갈 거야. 무슨 일 있어? 그래? 한 녀석들. 잘 됐네. 잘 됐어. 그래 집에 들어가서 얘기하지. 그러자고. 우리 막내가 골칠 좀 썩였거든. 근데 해결이 잘 됐대. 잘 됐네요. 내가 무턱대고 찾아와서 미안하고 실례가 많았어. 잘 가요, 형. 보고 싶으면 언제라도 올 거야. 차 한 잔 정도는 마셔도 괜찮잖아. 와도 좋아요. 그 대신 조건 있어요. 형 다음에 만날 땐 옛날 얘기 그만해요. 난 지금이 중요해. 옛날 친구로서 오겠다는 거야. 이놈이 분명히 뭔가 있어 이놈이.